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오늘 미팅 좀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제가 말할 수 있는 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어쨌건 이제 음향 엔지니어링을 뭐 공부를 하시건 아니면 그냥 음악을 하시건 이제 만들려는 그 최종 목표가 딱 있잖아요. 이게 좋은 음악이고 좋은 사운드라면은 그것을 가장 빨리 이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주 뭐 어쩌면은 누구든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부분까지 잘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뭐 길지 않게 듣기 싫은 이야기는 짧게 해야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 강의와 뭐 책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들도 많아요. 어디 학교도 많은 거고 지금은 이제 뭐 2021년도에 이렇게 누군가 조사를 해본다면은 이제 의지만 있다면은 뭐 그리고 여력만 된다면은 아주 정말 그냥 우리가 그 이름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직접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실제 우리가 뭔가 지식이나 기술들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만 해봐도 엄청난 자료가 나와요. 제가 만든 것만도 지금 거의 뭐 한 3-400개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만큼의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상 실제 그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1대1로 해서 1대3이건 1대4건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게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데 그 엄청난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여러분이 보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동영상들에서 나오는 그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그것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학문들과 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정리해서 나온 부분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것이 소화가 되어서 실제 엄청나게 바뀌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소스가 바뀔 수 있고 마이킹에 따라서 사운드가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많은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 발휘가 될 수 있는 실력이 되려면 뭐 당연한 이야기인 건데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리를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하는데 칼질을 못한다 이런 얘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당연히 칼질은 뭐 칼질을 예, 고르게 양파를 자르건 뭘 자르건 간에 그런 기본적인 기술 습득에 대한 부분이 그 상당히 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군가 설명 제가 설명해도 제가 뭐 게이트가 이렇고 저렇고 뭐 파라메터가 뭐 드레셜드가 어쩌고저쩌고 뭐 레이셔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것들을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 이해를 한 것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나오기까지는 어렵잖아요. 태권도를 뭐 동영상 보고 아 주먹 정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품새 그냥 그거를 눈으로만 본 걸로 그게 되나요? 본인이 안 해보면.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실제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할 타임에 공부는 하는데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은 공부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답을 지금 모르잖아요. 답안을. 어떤 사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 와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본인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다람쥐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냥 무한루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고,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있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뭐 포기하실 수도 있고, 아 그러다 보니 장비가 중요하구나. 왜냐면 장비를 한번 바꿔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그 변화가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술로 과연 되는지, 본인들의 것으로 이렇게 정말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클래스를 해보면은 이제 클래스의 목적에,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그 이득 가운데 하나는 클래스에 참여하신 분들이 뭐 완전 초보건 15년 차건 20년 차건 간에 자기가 알고 자기가 실제로 정확히 알고 정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객관적인 시야에서 그 방향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일단은 뭐 제가 직접 교육을 해드리니까 그런 면에서 아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부분이 실은 이런 부분에서 잘못 이해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디쯤 잘못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지 빨리 이렇게 제 길로 가는지를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제대로 가는 길이 뭔지 보여드려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아 이런 게 이 상황에서 이게 맞는 답일 수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거랑 그걸 실제로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본인들의 것으로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뭐 알슈미츠의 인터뷰를 보건, 뭐 무슨 크리스 로달즈의 인터뷰를 보건, 뭐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마스터라고 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동영상 강의들이 있는데, 뭐 제가 만든 걸 보는 거는 그 보는 거 백날 첫날 봐봤자 그게 본인들의 것으로 그렇게 직접 안 돼요. 그 자기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러분이 직접 로직을 키건 프로트리건 키건 간에 소스 넣고 거기서 계속 그 1mm 세컨드 1000분의 1초 아니면 0.1dB 0.2dB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냥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 무한루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제가 이제 라이브로 뭐 믹스를 보여드리건 뭐든 간에 아니면 강의를 해드리는 것과 뭐 그런 것을 보건 간에 그거를 일단 빨리 본인들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알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정리해놓고 제가 어렵게 뭐 해놓은 것들을 다 그냥 전부 150% 200% 다 이렇게 오픈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거 했다고 여러분들께 바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과감하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레시피를 알았다고 우리가 똑같은 요리가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틀리고 원하는 그 만들어야 하는 요리가 다 다른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본인이 얼만큼 소화하고 오로지 본인의 것으로 얼만큼 만들어서 내가 이제 요리사로서 내가 엔지니어로서 어떤 것을 어떤 정해놓은 시간에 빨리 그게 기술로 경험이 아니고 운이 아니고 그냥 기술에 의해서, 기술은 또 완벽하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져야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될 때까지 마치지 말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거는 실력이 아니고 운이라고. 누구나 그거는 될 때까지 하면은 한 달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기술이 되려면 그게 아니니까. 예, 뭐 제가 열대봐야 여러분들 뭐 듣기 싫은 분들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고 어쨌건 예, 이런 제 진짜 충신말인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계속 연마의 길, 이 득도를 향한 길을 계속 달려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구독하시고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